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루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것들, 바로 밀원 보관이랑 귀뚜라미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는 영상보다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일반적으로 샵들에서 만약에 밀웜을 사게 되면은 이런 통에다가, 작은 통에다가 이렇게 뭐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정도 단위로 해서 입양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관해야 될까라는 걱정이 되시는 분도 있고, 그냥 이대로 두면 될까라는 분도 계실 건데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이거는 임시통이고요, 만약에 받으시면 이런 큰 통이나 아니면 페트병을 잘라서, 감귤 있죠, 이런 거나 뭐 사이다 그런 것들 페트병을 잘라서 길게 위로 자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부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야채 같은 거, 꼬투리 같은 거 좀 남은 거를 조금씩 넣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밀기울이라는 것을 같이 넣어 주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하얀 밀웜도 있고, 또는 그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런 번데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번데기들은 사실 우리 파충류들이 잘 몰라요.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친구들은 움직이기 때문에 먹이를 보고 판단해서 잡아먹는데, 이런 번데기들이나 검어게 된 조그만 거저리 성충들은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먹이 그릇에 밀웜을 넣었을 때 움직이지 않는 친구들은 번데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빠릇빠릇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을 먹이를 많이 주시면 됩니다. 보관 방법은 물을 뿌리시면 안 되고요, 첫째로 물 뿌리면 안 되고, 두 번째로 환기를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도는 최대한 차가운 쪽, 영상으로 해주셔야 돼요. 영상 5도에서 10도 사이에 보관을 하시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바로 귀뚜라미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귀뚜라미를 구매를 하시면 조그만 통이 옵니다. 이 친구들은요 굉장히 동족 포식성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먹이를 아무리 잘 챙겨줘도 여러분들이 개체수가 줄거나 먹이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밥을 먹여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이 친구들이 서로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 계란판이나 뭐 아니면 휴지, 키친타올 등을 얇게 썰어서, 조금씩 썰어서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란판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게 없으신 분들은 뭐 휴지나 아니면 키친타올을 길쭉하고 많이 많이 잘라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자, 보세요, 귀뚜라미가 그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숨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고요, 먹이 같은 경우에는 밀웜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먹이는 거의 똑같고 환기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물을 뿌려서는 안 되고, 물은 야채에서 보통 공급을 받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밀웜이랑 귀뚜라미는 물을 뿌리면은 진짜 집단 폐사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을 뿌리시면 안 되고요. 이 친구들은 나중에 이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귀뚜라미 성체들은 날개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곤충화문에서 많이 분양하는 친구들은 지금 날개가 없고 울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탈피를 해요. 자, 자세히 보세요. 자, 지금 탈피하는 중인데요, 이런 때에 다른 귀뚜라미 친구들이 탈피하는 친구들을 잡아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래서 동족 포식이 강하다고 느껴지는 건데, 탈피를 할 때 잡아먹어요. 보통 겨울철이기 때문에 먹이곤충을, 밀웜이나 귀뚜라미를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폐사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모든 샵에서 그렇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주문을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방문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먹이 같은 경우에는 샵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조금씩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보관 방법 귀뚜라미는 굉장히 쉽지만 은신처를 많이 두는 게 포인트죠. 그럼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